네, 기업인 이슈에서는 현대차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차가 지금 페이스 커넥터 기술을 개발했고 또 GV60에 처음 적용을 하겠다 이렇게 또 밝혔습니다. 어떤 내용이죠? 네, 현대차가 올 하반기에 이제 프리미엄 브랜드죠. 제네시스의 GV60을 새로 선보일 예정인데요. 이 차에 들어가는 기술을 하나 발표했는데 이게 좀 보지 못한 기술이어서 이제 소비자들의 반응이 지금 뜨거운 상황입니다. 운전자의 얼굴을 인식을 해서 차문을 제어를 할 수 있고요. 또 맞춤형 운전 환경을 제공하는 페이스 커넥트 기술을 적용하겠다 이렇게 밝힌 겁니다. 이 기술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자면요. 차량 문 쪽에 이제 근적외선 방식 카메라를 설치를 했습니다. 이거를 통해서 운전자의 얼굴을 인식하는 방식이고요. 운전자 인식이 끝나면 지금처럼 스마트 키를 갖고 다니지 않더라도 차문을 자동으로 잠그거나 열고 또 잠그거나 해제하는 일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 기능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요. 가끔 차량 운전해 보시면 알겠지만 키를 깜빡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정말 자주 그럽니다. 네, 자주 예. 그런 경우도 있고요. 또 한 가지 스토리를 말씀드리면 제 지인이 이제 하와이로 신혼여행을 갔다가 키를 이 주머니에 넣고 수영을 한 거예요. 어머. 네. 근데 그 타지에서 이제 스마트 키가 침수가 돼서 결국 견인차를 부르고 또 고장 비용까지 수백 달러를 이제 물어줬던 가슴 아픈 사연이 있는데 이 기술을 적용하면 이제 앞으로는 그럴 일이 없는 거죠. 네. 또 이 페이스 커넥트 기술을 이용하면 운전자가 누구인지 차량이 확인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부가 차 한 대를 공유한다고 하더라도 부부 중 누가 운전하는지를 그때그때 파악을 해서 신체 조건에 맞게 이제 운전대 위치도 조절하고 사이드 미러도 각도를 자동으로 설정해 주는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하니까요. 이 기술의 확대를 좀 기다리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저같이 키를 잘 잃어버리는 사람 입장에서는 정말 좋은 기술이다 이런 생각도 드는데 또 한편으로는 엉뚱한 상상도 해봤습니다. 그럼 차를 요즘 좀 대여하는 그런 서비스들도 있잖아요. 렌트하는 경우에는 일일이 다 적용을 해야 하는 걸까요? 옵션을 빼지 않을까요? 굉장히 합리적인 해결 방법을 주셨네요. 알겠습니다. 자, 두 번째 질문 좀 드려볼게요. 자, 현대차가 미래 사업에 투자를 또 적극적으로 하고 있기도 하잖아요. 투자 비용도 더 늘리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요. 이런 내용도 좀 들어볼까요? 네, 현대차가 지난해 12월에 이제 새로운 경영 전략을 발표를 하면서 기존 사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투자는 조금 줄였어요. 반면에 미래 사업 투자는 늘렸습니다. 이게 기존에는 23조 원을 책정을 해놨는데 20조 원까지 책정을 해놨는데 이걸 23조 원까지 늘리겠다고 밝힌 겁니다. 자동차 시장이 전장화가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고요. 또 친환경차 이슈도 맞물려 있기 때문에 이를 따라가고 또 업계를 선도하기 위해서 미래 투자를 아끼지 않겠다 이런 구상입니다. 실제 미래 투자도 이 같은 밑그림 하에서 대규모로 좀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앞서 현대차는 지난 6월에 글로벌 로봇 회사죠. 보스턴 다이내믹스 인수를 마무리를 했습니다. 현대차는 이 업체 인수에만 약 1조 원을 쏟아부어서 화제가 됐는데요. 로봇계 스팟, 이미 외신 기사나 국내 기사를 통해서 보셨겠지만 해외에도 많이 도입이 됐고요. 또 이를 현대차 공장에도 도입을 하겠다 이런 계획도 알렸습니다. 현대차는 미국 자율주행 기술 기업인 앱티브와 함께 합작 법인도 세웠습니다. 한 2조 3천억 원을 투자를 해서 합작 회사를 만들었고요. 내년까지 자율주행 시스템을 4단계까지 선보이겠다 이런 포부를 밝히기도 했는데요. 아울러 현대차는 올해부터 2025년까지 미국 내 전기차 생산 설비 구축 또 미래 모빌리티 기술 확보 등에도 약 8조 4천억 원을 투자한다고 해서 화제가 됐는데 미국이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자동차 시장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더 공격적인 투자를 통해서 미래 경쟁력을 확보하겠다 이런 전략으로 보입니다. 네, 미래 자동차 사업 같은 경우는 정의선 회장이 또 미래 먹거리로 중점을 두고 있는 사업이기도 한데 근데 국내 자동차 산업이 미래차 경쟁력 갖추기 위해서는 넘어야 할 산도 참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변수도 많아진 상황인데 이런 부분들은 좀 어떤 해결책들로 풀어나가야 할까요? 저희가 오늘 가져온 소식은 사실은 기술적인 부분이잖아요. 근데 저희가 뉴스를 통해서 기술적인 경쟁력 부분은 굉장히 많이 언급을 했기 때문에 오늘은 정책적인 부분, 또 법제도 부분에서 뒷받침이 필요하다 이런 목소리를 좀 전해보려고 하는데요. 우선 고용 문제입니다. 예. 최근 공장 자동화 물론이고요. 코로나에 따른 수요 급감으로 인해서 글로벌 자동차 업계에서 구조조정이 사실은 가속화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또 이거는 국내 업체들이 비껴갈 수 없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특히 미국이나 유럽, 남미, 중국, 기존 한국의 대부분 주요 수출 시장에서
수요 감소가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업계에서는 지금 당장 뭐 고용 유지 지원금 확대, 또 뭐 제도 개선, 뭐 이런 정부 지원책이 강화돼야 한다, 이런 요구가 나오고 있습니다. 고용하면 또 빼놓을 수 없는 게 있는데요. 바로 노조 문제거든요. 산업 변화로 인해서 일자리는 계속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우리 노조들은 고임금을 계속 주장을 하고 있어요. 때문에 우리 자동차 산업이 고비용 저효율의 후진적 구조다, 이런 비판을 계속 받아오고 있는데요. 때문에 고용과 임금을 맞바꿔서 안정적인 일자리를 얻고 임금은 다소 축소하는 형태로 가야 하지 않냐, 이런 지적도 나옵니다. 여기에 자동차 부품 업체들 얘기도 안 할 수가 없는데요. 저희가 완성차 얘기만 자꾸 하게 되는데 자동차 부품 업체들이 최근 차량용 반도체 수급난, 그리고 또 코로나 장기화에 따라서 최근 자금 부족이 심화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예. 생산 물량 축소 때문에 업체들이 은행 대출을 받았는데 이제 더 이상 한계에 다다랐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요. 또 회사채 발행도 이미 한도에 다다랐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금은 쥐어짜고 있지만 이제 더 이상은 버티기 힘들다, 이런 우려가 터져나오고 있거든요. 때문에 정부가 완성차 업체에 뭐 정책적 지원을 집중하기보다는 부품 업체, 또 하청 업체들에도 신경을 써줘야 한다. 이들을 위한 금융 대책을 하루빨리 마련해야 한다.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으니까요.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미래 신사업이 잘 성장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지원도 참 중요하고 필수적인 부분이기도 합니다. 자, 현대차 오늘장에서 강보합권 흐름이네요. 20만 8,500원에 거래가 되고 있고 완성차 쪽의 주가가 좀 지지부진한 흐름이 이어지고는 있습니다만 이러한 소식들로 인해서 좀 탄력을 갖고 우상향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외국계 창구에서도 매수세 또 유입이 되고는 있네요. 자, 현대차 이슈, 기업인 이슈를 통해서 체크해봤습니다. 오늘 말씀 두 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